이상사, 밥은 잡쳤어? 아하, 최프로님, 식사하셨습니까? 아우, 나는 잘 먹었지. 아. 어떻게, 잘 지내요? 예, 보시다시피 요즘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프로님. 아, 여기서 보니까 네. 너 반갑고. 네. 아, 멋지네, 오늘도. 또 누가 해야 될 말씀을 또 하는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상사, 오늘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입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2016년 12월에 청소년 발달과 참여에 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유네스코 기관 아니겠습니까?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세계 전통 무술 단체들과 각종 무예 관련 사업들을 통해 무예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캐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올해 11월에 방금 말씀하신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이 주관하는 2022 국제연무대회와 청소년 무예캠프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이상사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무예대회와 캠프가 네. 한 번에 열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2022 국제연무대회는 기존에는 국제무예연무대회로서 무예 시범만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청소년 참가자들에 대한 무예 체력 인증 대회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1세대의 그런 이제 무술 축제보다가 나아가서 2세대 연무대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상사, 국민 체력 100 아시죠? 아, 물론이죠. 국민 체력 100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체력 측정제도 아니겠습니까? 군 간부 시험 같은 공공기관 체력 시험도 이 제도로 체력 인증을 하는 추세라고 하던데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 국제연무대회에 도입하는 이 무예체력 인증대회도 국민체력 100과 비슷한 취지로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인 체력 인증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명칭을 무예체력 100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아, 무예체력 100. 아, 이게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캐티, 좀 말 안 돼 죄송한데 지금 여기 햇볕이 너무 셉니다. 아, 뜨겁네. 눈이 부시네. 저희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 여기 왔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그럼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또 얘기를 하고 네. 알려보죠. 빨리 가서 보고 싶네요. 들어가시죠. 가시죠. 자, 이상사. 아, 이제 네. 우리가 들어왔어요, 실내로. 네. 네. 근데 뒤에 뭐가 보이죠? 뒤에 패드, 타겟. 예. 약간 발차기. 네. 네, 패드. 여기가 이제 실제 네. 경기가 이뤄질 경기장입니다. 아, 여기가 경기장이군요. 네네. 지금은 이제 뭐 장비만 세팅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무예 체력 인증 대회를 벌이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경기장을 구성한 취지가 옛날 우리 선조들이 무인을 선발을 할 때 그리고 양성하고 교육하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경기장이 다 세팅될 예정입니다. 확실히 무예센터라고 그런지 무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서 이제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직접 아, 한번 터치를 해보면서 한번 좋습니다. 또 알아보죠. 아, 그럼요. 네. 당연히 한번 해봐야죠. 자, 첫 번째. 네. 그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옛날 그림? 아, 전통 이게 그림인가요? 무예도 보통지에 나온 네. 우리 선조들이 손쓰기라는 무예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손쓰기? 손쓰기. 그래서 손을 써서 네. 우리는 또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센서가 있는데 센서에 불이 들어오면 빨리 터치를 해서 끄는 겁니다. 아. 제한된 시간에 누가 가장 많이 터치가 이루어지나. 터치가 쉽죠?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간단하고 재밌을 것 같고. 옛날 분들은 또 이렇게 생기셨나요? 아, 발차기 멋있네요. 이게 옛날 얼굴이고 지금 이제 진화된 현재의 얼굴인가요, 이게? 네. 어, 근데 딱 봤는데 네. 설명만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번 맞아.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 아, 정확하게 되는지 얼마나 재밌는지 네. 우리 이상사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준비. 됐어. 시작. 눌러. 잘 봐야 돼. 그렇지. 이 자세를 하는 이유가 있네. 아,
아, 터치가 히트가 딱딱딱 올라간다. 오, 감 잡았어. 끝! 아, 10개 놓쳤어. 10개 놓친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아, 평균이 나오고 몇 개 이렇게 네. 터치를 했는지, 미스를 했는지, 그리고 평균 딱 시간이 나오고. 1분 동안 17개 네. 성공을 한 거네요. 맞아요. 미스는 10개. 네. 재밌는, 어때, 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운동량이 좀 있습니다. 아, 운동량이 있어요? 네, 호흡이 좀 차요. 오, 그러면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간단하고 네. 이해하기 쉽고. 네. 그리고 우선 우리 선조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네. 손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발이 빠질 수 없잖아요. 발차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발차기 종목이 있습니다. 노란색 패드가 센서예요. 그래서 센서를 터치하면서 연기를 하는 방식인데 앞차기는 4학년까지. 4학년 미만은 다 앞차기로. 그리고 저기 보이는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조 센서는 이제 돌려차기. 5학년이 하는 패드. 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 살아 있어. 죽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종목도 있나요? 자, 방금 보신 손쓰기 그리고 발차기 외에 다른 종목으로는요. 두 스탠딩 백을 이제 무기로 치는 무기쓰기가 있는데 양쪽 타깃에 대해서 각 20회씩 40회를 누가 더 빨리 치는지를 겨루는 무기쓰기 종목이 있고요. 조선시대의 무인 선발 제도였던 차코갑사를 모티브로 한 힘쓰기, 달리기 종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무게감이 있는 호랑이 배낭을 메고 누가 더 빨리 주어진 구간을 달리는지를 측정하게 되고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쌀 가마니 모형의 짐을 누가 더 빨리 옮기느냐가 승부의 관건인 셈이죠.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계무술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무대회 또 다른 파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무예 체력 인증대회 다음 날에는 무예 퍼포먼스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세계 유일의 무예 시범대회이고 세계 각지의 무예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창의성을 선보이는 대회입니다. 근데 대회 말고도 캠프도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이상사도 이번 2022년 청소년 무예 캠프에서 특별 강의를 준비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야기 나눠야 될 장소로 한번 이동하실까요? 자, 이상사 바로 이곳이 우리가 강연할, 특별 강의를 할 강연장이에요. 야, 국제회의장이라고 했죠? 네. 야, 역시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오페라 하우스 온 느낌인데요?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알죠? 아, 영어요? 네. 아, 오늘 제가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이야, 자, 여기군요. 이곳이 우리가 이제 강연을 할 단상이고 예. 그리고 여기가 관객입니다. 보면 시설이 좋죠? 굉장히 넓고 깔끔하고 좋아요. 강연을 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 네. 우리가 1일차에 여기서 특별 강의를 할 예정인데 네. 이상선은 강연 주제 뭘로 하실 거예요? 아, 요즘 홈트가 대세잖아요. 대세죠. 그런데 일반 홈트를 넘어서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홈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맞아, 여기에는. 네. 예를 든다면 어떤 거? 아빠랑 아이 또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와, 너무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요. 네네. 저희 캡틴은 뭘 준비하셨죠? 저는 그래도 세계무술연맹이 주관하는 무술 축제다 보니까 저는 또 전공이 경호. 보디가 되다 보니까 예. 경호 무술과 관련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오니까 셀프 디펜스 호신술과 관련된 강연을 재밌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얼짱 경호원이 알려주는 호신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캠프에 오시면 저희랑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강연도 준비했고 그리고 이번에 2022 청소년 무예 캠프는 가족형 1박 2일 캠프로서 충청북도 충주와 그리고 이곳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11월에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주말에 토, 일요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일차인 토요일에는 국궁, 택견 그리고 저희의 특별 강의로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무예체험, 가족 레크레이션 시간인 무예의 밤 그리고 가족들이 불멍할 수 있는 가족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저희가 했어요. 자, 2일차 일요일에는 충주 지역 문화체험과 무예와 관련된 옛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무예 역사 탐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이상사 그거 아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정말 좋은 가족형 위에 캠프와 그리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전액 무료입니다. 와, 무료라고요? 네, 무료. 단 이 회차당 30가족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둘러야 되겠죠? 이야, 이거 엄청난 기회인데요.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밀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자, 세계무술연맹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빨리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네. 캡틴, 저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네, 먼저 나는 여기서 신청할게요.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주세요.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